앞서 자세히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었는데 지금부터는 이번 의혹의 실체와 윤석열 후보의 회견 배경 관련해서 김정우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김 기자, 오늘 윤 후보 기자 회견은 예정에는 없었던 거죠? 예, 그 회견 1시간 10분 전에 그 공지가 됐습니다. 예. 그 맹탕 회견으로 끝났다는 김웅 의원의 기자 회견이 끝난 지 딱 6시간 만에 기자들에게 공지가 전달이 됐습니다. 예. 자, 그러니까 예정에 없었던 정도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. 예, 그래서 좀 캠프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. 어제부터 후보가 이제 직접 나서야 수습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. 예. 하지만 이번 의혹에 윤 후보가 직접 연관이 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나서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윤석열 특유의 정면 돌파를 좀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준비된 원고도 없었고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으면서 이번 의혹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일종의 자신감을 지지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그러니까 피하는 전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면으로 나서는 전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정면으로 나서는 쪽으로 이제 선택했다 이런 얘기고 맞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논란이 되었던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표현해서 이 괴문서 이거는 뭐 전혀 근거가 없다 이런 뜻인데 예.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근거는 뭡니까 그럼? 일단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예. 이번에 의혹이 된 고발장이 두 개입니다 사실은. 예. 그래서 이게 하나는 지난해 4월 3일에 당직자에게 전달됐다는 그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등이 피해자로 돼 있는 건이고 예. 그리고 4월 8일에 접수된 다른 하나는 그냥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관련입니다.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실제 고발로 연결되지 않는 첫 번째 4월 3일 그 접수권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. 한동훈이란 그 실명 보도가 나오기 전인데 이미 고발장에 이름이 명시가 됐고요. 그리고 4월 3일 당일 일어난 일들까지 고발장에 적혀있기 때문에 검찰이 절대 만들 수 없는 고발장이란 걸 근거로 괴문서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. 예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한동훈 검사 사건 자체가 혐의 없으면 결정을 해야 그 다음에 무혐의 저 명예훼손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는데 채널에 갖고 도대체 장사를 얼마를 했습니까? 그러면 그거를 야당이 고발장을 내면은 그 수사할 수 있습니까? 야당을 통해 갖고 고발을 시켜 갖고 뭘 어쩌자고 한다는 겁니까? 상식에 맞아야 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. 예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이 전달자로 그 목록에 이름이 적혀 있는 손준성 검사 이 사람이 실제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이게 지금 사건의 본질이고 이게 입증이 돼야지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뭐 지시를 했던 묵인을 했던 이게 입증이 될 텐데 지금 그건 아직 전혀 드러난 사실은 없는 것이죠? 예, 맞습니다. 그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예. 대검에서 좀 검찰총장의 지위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. 근데 하지만 오늘 윤 후보는 정당한 일이나 본래 하는 일이면 총장뿐 아니라 대검 차장에게도 보고한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정책관 혼자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설령 손 검사가 그런 문건을 만들었다고 해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. 그런데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오늘 총장의 지시 없이는 안 움직이는 자리다. 그리고 손발이 하는 일을 몰랐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결국 막 로비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문서를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본질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제보자가 누구인가 이제 이 문제인데 도대체 이 제보자는 이미 공익신고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.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겁니까? 예, 특히 윤 후보가 오늘 이제 김웅 의원으로부터 파일을 처음 전달받은 한 당직자를 사실상 당직자, 지목을 국민의힘 당직자인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당시 예. 당직자였고요. 예. 그 당직자를 지목을 했는데 저희가 뭐 어제도 해당 인사하고 여러 차례 통화로 하면서 제가 예. 물어봤습니다. 그런데 제보 사실을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. 아,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. 예, 그런데 다만 이제 첫 보도를 한 매체의 취재 기자와 여러 번 만난 사이라고 인정을 했고요. 예. 그리고 지난해 4월경에 김웅 의원과 접촉한 경위도 들었습니다. 그런데 어제 그 공익신고 보도가 나온 직후엔 본인은 신고자가 아니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당직자는 또 과거에 몇 가지 큼직한 논란에 휘말린 전력이 있는데 윤 후보는 이런 전력을 염두에 두고 제보자의 신뢰도를 문제 삼은 걸로 보입니다. 그것도 예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예.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?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.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. 여기 계시죠? 예, 어찌됐든 윤석열 후보가 이
고발장 작성에 사주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뭐 실체적 규명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모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군요. 예, 맞습니다. 예, 잘 들었습니다. 김정우 기자.